범사냥꾼 7명의 슬픈 운명에 관한 이야기 역시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인데요. 또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려서 복수하기 위해 모인 범사냥꾼들 한 명 한 명의 이야기에도 주목해주세요. 도관은 도시의 뒷골목에서 거칠게 살아남은 범죄 전문가입니다. 모든 총기를 다룰 수 있는 데다가 통찰력이 굉장히 좋아서 혼자서도 충분히 강한 그런 인물이죠. 처음에는 이제 차코팀에 들어가는 걸 이제 거부를 해요. 나 혼자서도 솔플이 가능한데 왜 파트를 해야 되냐. 그렇지만 어찌된 일인지 자꾸 부딪히고 만나게 되면 아, 나 파트가 될 운명인가 라고 한 팀이 되게 되는 그래야만 할 수 없는 그런 도관입니다.